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예, 오늘은 요 아람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입니다. 지난번에 겨울 분갈이를 하나이거든요. 겨울 분갈이를 할 경우에는요, 미리 물을 줘서 아이들 통통하게 살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화분이 어느 정도 일주일에 마르면 그때 이제 아이들 흙갈이를 해주면 아이들 이렇게 통통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뿌리 정리는 많이 안 해요. 가을이나 봄에는 아무래도 온도가 높고 이러니까 뿌리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근데 뿌리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아이들 미리 살을 올린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고 뿌리 정리도 좀덜 해주면 몸살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이 밖에 산만하니까 말이 더디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랑이라는 아이의 뿌리 활착이 잘된걸 보여드립니다. 예, 여러분. 아, 그리고 제가 같은 종류의 다육이를 키우더라도요, 저희 집에 와서 베란다 거리대에 있는지 있었는지 또는 안에서 있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또 연차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몸 상태죠, 이 아이들을 자체의 그 형태가 다릅니다. 보통 이제 첫 번째 같은 종류의 다육이 입어서 데리고 와 보면 베란다 안에서는 봄, 가을에 햇빛을 많이 적응을 안한 아이들은, 별로 이제 이 단수를 많이 올리지 못하죠. 단수를 많이 올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연차가 한 2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나좀 살려주세요 하고 뿌리에 이상이 오든지, 특히 이제 뿌리에 이상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봄 분갈이도 해주고, 가을 분갈이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요, 가을 분갈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우기 지나서 좀 건조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은 아무래도 고온 다습한 봄 분갈이 하다 보면 고온 다습한 이제 계절을 또봄 이후에 맞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몸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가을 분갈이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겨울을 낳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제 건조하니까 도리어 이 아이들한테 크게 이제 데미지를 입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키우고 여름을 맞는 게 어떤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분갈이는 봄하고 가을이지만 그래도 가을 분갈이가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도테랑이요, 2년 이상 된 거예요, 아이가. 그랬더니 뿌리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뿌리 다시 만져주고 심어준 거거든요. 아이들, 나는 살고 싶다라고 이제 신호로 보는 게 뿌리고, 요 아이가 그런 신호로 보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잎이 하나 이제 노랗게 떠서 그 아이도 바꿔줬습니다. 뿌리를 다시 받게 되면 아이들이 통통하게 살도 올리고, 풍성하게 단수도 올려서 아주 귀엽게 이렇게 다시 자라니까, 저는 그 2년 동안 이제 키우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게 바로 이 멀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 멀로를 이제 굉장히 예쁘죠. 멀로가 굉장히 예쁘고 가장 먼저 데리고 온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굉장히 작은 콩분에 꽉 차서 제가 큰 화분에 이렇게 옮겨줬더니요, 화분 크기만큼 자랍니다, 아이가. 그래서 이제 새로 분갈이 해줬더니 도리어 통통하게 오르고 굉장히 예쁩니다. 요아이하고 요아이는 그래도 굉장히 햇빛에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통통하고 백분이 발려서 화상도 입지 않고 이 멀로가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요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느 틈엔가 뿌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몸살을 엄청 하고, 몸이 안 좋으면, 위에 그 로제트가 안 좋으면 아이들이 뿌리 상태로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이 아이가 영락 없이 뿌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뿌리를 매만져 줬더니요, 이제 서서히 이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생장점 부근에 이제 서서히 올라와서 이제 제 역할을 할듯 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밖으로 많이 못 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조금 몸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여기에 칼슘제도 좀 뿌려주고 그랬더니 이제 통통해서 예뻐질 것 같고, 봄에 이제 햇빛에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멀로 보고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멀로가 세 개나 됩니다. 근데 다른 아이는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좀 나눠주게 되는데, 멀로만큼은 제가 사랑이 좀더 지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잘
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UI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100분이 말린 아이 뭘로 말고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UI 한번 보겠습니다. 서엽에 오래 쓰고요. 분홍빛 다육잎 채널에서 산 건데 굉장히 예쁘고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100분이 발려 있고 좀 여기 뒤에 선이 라인이 그려 있고 굉장히 이 아이도요. 여름에 비 맞고 컸는데도 굉장히 아이가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아까 요 멀로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아이들 화상 입지 않고 굉장히 잘 성장을 합니다. 지금 겨울에도 이렇게 지금 생장점 부분에 굉장히 차올라서 예쁘죠. 예, 스와베 오렌스였고 여기 조금 이 아이도 좀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자구가 올라오는데 조금 이제 넓은 곳에 심어주면 아이가 자구도 키우고 제가 이제 그 작은 화분에 콩분에 심었던 멀로를 옮겨줬더니 이렇게 키를 키웠거든요. 이 아이도 키를 키우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조금 좀 욕심이 납니다. 이 아이는 크게 키우고 싶네요. 그래서 이 아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다음 아이들 이어갈게요. 예, 여러분, 이 아이는 라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야콜이라는 합식한 다육을 보고 저희 거를 찾아봤더니 아이가 물마름이 굉장히 심해서 어제 저면 관찰을 좀 했습니다. 이 아이도 100분이 발려 있고 라우이가 색감이 지금 약간 주황색으로 들어있고요. 주황색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이 아이는요, 이 아이도 100분이 발려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름에 물을 정말 단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 전혀 주지 않고 그 인내심이 정말 필요한 다육이에요. 이 아이는. 그래서 여름에는 인내심을 갖고 키워야지, 또 가을을 맞아서 겨울에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다육입니다. 100분이 발린 라우이도 보여드렸고요. 예, 한번 써브림을 저기 그 선반에서 빼봤거든요. 아이고, 이 아이는요, 굉장히 순합니다, 여러분. 제가 2,000원 주고 사왔는데 그 2,000원 값어치 이상의 명품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황색으로 물이 들고, 이렇게 여러 층도 올리고, 확실히 화분 크기만큼 다육이가 크게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양토에 영양분이 많으면 아이들의 키도 키우고, 아무리 마사 비율이 7이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크게 잘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서브림이었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는 피어리스입니다. 제가 왕 초보 때부터 키우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밖으로 빼지 못했죠. 그리고 한번 밑에 물음이 왔었던 아이인데 그래도 작년에 회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도 잘 챙겨주고 이 아이도 칼슘 액비를 뿌려줬더니요. 굉장히 자리도 잘 잡고 어느 틈엔가 이렇게 물이 올랐습니다. 꽃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굉장히 풍성하게 잘 자라는 아이인데 관리가 소홀하면 역시 잘 자라지 못합니다. 이 아이도 이제 잘 키워봐야 되겠죠? 피어리스. 꽤 오래되고 요새는, 농원에서 피어리스를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2019, 코로나 시작할 때 그때 샀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이 아이는. 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스노우 바니도 여러분, 이 아이도 100분이 발려있지요. 그리고, 가운데는 약간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고 또이 아이가 오래 달구면 또 연한 그 살구색으로 변하는 아주 예쁜 아이인데, 작년에 여기 화상도 있고 했는데, 이제 화상 흔적은 이제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아이들. 그래서 봄에 아이들 햇볕에 달달 달궈서 예쁘게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노우 바니였습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턱시판도 21년도 작년, 재작년이네요. 3월 달에 들고 나인데요. 가을까지 비가 많이 왔었죠, 여러분. 몸살을 엄청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풀분에 심어서 아이 좀 케어를 했더니 그래도 살아났어요. 예, 턱시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예, 미니트롬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자구가 엄청 올랐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는데 화분 큰 데다 심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미니트롬이라서 미니 작게 자라는 품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구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죠. 예, 그리고 저희 집에요. 여기는 여기 퍼플 딜라이트. 제가 연봉 이꽂이라고 했는데 퍼플 딜라이트 이꽂이도 이렇게 풀분에 심었더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마를린도 그렇고요. 저긴 집시도 있고 아이들 이제 자리 잡을 때까지는 풀분에 좀 가볍게 심어서 베란다 거리대에 좀
빼놓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좀 자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 아이들 보고 끝낼까요? 예, 할로윈입니다. 아유, 세상에.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자구가, 여긴 또 3개가 올라오죠, 여러분.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확실히 동영다육답죠, 할로윈이. 여기는 이제 꼬집기 실패죠,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예,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로윈, 여기에 적심해서 얼굴이 5개 나왔는데, 더 이제 아이들 풍성하게 크라고 제가 꼬집기를 해줬더니, 순지르기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물이 들고 예뻐집니다. 그리고 많이 보여드리지만, 여기 까라솔도 어제 밤에 봤더니 꽃이 핀 것처럼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또 낮에 봐도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예쁘죠. 새끼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아우,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안 예쁜 다육이가 없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까라솔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예, 아이들 똑같은 이름을 가져도 얼굴이 다릅니다.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